저는 배우 쪽으로 일하고 있고요. 천만 단역이라고 극한 직업의 제복 경찰 역할로 잠깐 나왔었고요. 경찰이니까 경찰. 뭐라고요?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열심히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제 이상형에 완벽하게 맞는 얼굴이에요. 24시간 잘생긴 최강원. 사랑이 넘칩니다. 뭐 주지훈, 위하준, 현빈, 최강원. 사실 1등입니다. 완전 푹 빠져 계십니다. 오빠가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아우, 어떡해. 예쁜 커플이다. 갈까? 전화 갈까? 오케이, 가자. 조심. 다리. 내 발인가 이거? 오! 오, 야, 이거 느낌이 야. 오. 열 팀 맞네. 귀가 격투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만두기, 만두기. 어, 눈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싸우면 좋겠다. 와, 눈빛이 살아 있으셔. 야, 진짜 멋있다. 다들 귀는 깨끗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격투기 선수 34살 홍준영이라고 합니다. 야, 특수부대까지 나왔으면 체력이 엄청나실 텐데.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나영아, 고맙다. 너 때문에 이겼다. 어머, 웃을 땐 또! 웃을 땐 또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5살 박나영이라고 합니다. 몸 쓰는 거는 내 담당.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거는 내가. 어, 말로 하는 거는 나영이가. 좀 오래 살아남으면서 아, 좀 나영이를 방송에 좀 아, 고마워요. 비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사실. 여기서 뭐 피지컬로는 거의 뭐 네. 1등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홍준영 선수가 우승이죠. 그렇지. 다들 운동하시는 분들인가? 저희는 처음엔 여자가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지금은 남자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전세 역전 커플입니다. 저는 광고나 뮤직비디오 만들고 준비하는 아트 디렉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븐틴, 프로미스 나인, 에스파, NCT 나열을 제가 다 하기가 힘들어서. 네. 그 효연이 뮤직비디오도 같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유명한 미술 감독. 와, 유명하신 분이네. 보통 집에서 작업을 하고 밥 먹는 때도 잊어버리고 계속 하거든요. 혜선 씨. 아, 서포터 잘하시네. 트러플 짜파게티입니다. 저는 좀 빼드렸어요. 오. 보통 혜선이가 작업하고 있을 때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혜선이가 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빠가 집안일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저는 너무 고맙죠, 항상. 결혼했다는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기도 하고 지금 제가 가장이니까. 저희 집 기둥이십니다. 정말 미역부천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격투기 선수 홍준영. 저는 패션 디자이너 박나영입니다.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남자친구는 많이 안 다쳤는데 제가 좀 많이 다쳐서 손 수술을 하고 휠체어 생활을 조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준영이가 좀 많이 케어해주고 해서 앞에 차가 음주운전으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아이고. 바람에 크게 다쳐서 고생을 많이 했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간이 침대에서 이 덩치 큰 애가 항상 같이 자줬어요. 아이고. 운동 끝나고 버스 타고 와서 자고 아침 일찍 또 운동 가고 자기 시합 준비할 때였는데 시합 준비하면서도 저를 항상 휠체어 안고 휠체어 싣고 해서 공원 같은데 막 앉혀놓고 자기는 운동장 뛰고 섀도우복싱하고 3개월 만났는데 그런 사고가 생기고 또 자기 일을 좀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간호를 또 한 거잖아요. 진짜 남자죠. 아 누군가가 이제 나를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너무 크게 느꼈어요. 멋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그 나영이 부모님께 제가 나영이 다리 재활 열심히 시켜서 이제 멀쩡하게 돌려놓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이제 동거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사고가 나고 그때부터 동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사고가 안 나고 동거를 안 했으면 진짜 피 터지게 싸워서 진작에 헤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힘든 시간들을 이겨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이제 돈독한 사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2억 9천 가져가겠습니다. 2억 9천 가져가겠습니다. 제 겁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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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면 네. 단단해지죠. 맞아요. 여러분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 지급받은 부케를 놓치지 않고 500m에 달하는 갯벌 지형을 극복해야 합니다. 둘이 함께 결승점에 도착하여 부케를 화병에 꽂는 커플은 미션에서 생존합니다. 아니 말이 500m지 진짜 멀거든요, 사실. 아니 또 뻘에서 500m 장난 아니에요. 아 말도 안 돼요. 잘못 한번 빠지면 결승점에 있는 화병은 단 7개뿐입니다. 단 7개뿐입니다. 부케를 꽂지 못한 세 커플은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와, 벌써? 야. 오늘 집 가는 거야? 진짜? 첫 번째 미션에서 세 커플이? 즉시 탈락하게 됩니다. 어떡해. 기운 떨어지네. 어떡해. 많이 떨어지는데? 진흙탕 싸움이네 진짜 진흙탕 싸움. 진짜 잔인하다. 지금부터 2억 9천 결혼 전쟁의 첫 번째 미션 신랑 신부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떨려. 긴장해 발대 준비. 시간 된다. 처음엔 되는 게 낫겠다. 발 안 빠지게 발 움직여놔. 발 움직여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몸집이 좀 있다 보니까 댄서분들, 치어리더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겠다. 리듬이 중요한데. 체중이 있는 사람이 조금 불리하다. 걱정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입장해. 오빠. 조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안 급해야 돼. 다들 저렇게 입고도 잘 뛰신다.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자. 어디로 갈지 보고, 잘 보고. 타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그냥 무조건 그때부터 손으로 이렇게 기었어요. 자, 이번에도. 조심. 너무. 야, 내려놔. 발 빠지, 발 빠지, 조심. 밑에 조심해, 미끄러진다. 와, 이런 데 조심해야 돼. 와, 이런 데 조심해. 진짜 저런 부분이 또 변수다. 이쪽으로.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 사실 오빠가 혼자 갔으면 무조건 1등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막 무거웠어요.
잡으러. 아, 너무 멀어. 아이고, 여기까지 할까, 그냥?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무려 일곱 번째야. 자, 일곱 번째 커트라인인데? 커트라인입니다. 네, 갔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딴, 딴,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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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야우!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 잘 따라왔어. 어우, 서로서로 저렇게 다독이는 거 봐. 달달하다. 아이고, 너 고생했지. 뭐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왜 너무 떴어? 싸운다, 오케이. 아, 이거 몸 싸움을 하고 있네. 어? 싸운다고? 정말 조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뭐야? 저 뒹굴고 있는 게 뭐가? 왜 이래? 헐, 뭔데? 뭐야? 아, 지금 싸우는 거 맞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과연? 끝까지 집중. 계속 안전권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홍준영 씨가. 지금 사람들 밟은 거 밟고 가자. 좋네. 조정 커플과 구체 커플은 한참 뒤에 계신 것 같고. 7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인데 8위를 하고 있다. 9위나 10위를 하고 있으면 하위권이고 집에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었는데 하필 8위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8위를. 그러면 7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승부수를 띄워야죠. 혜선이의 체력은 이제 끝나가고 그러면 죽기 전 발악을 해봐야겠다. 미안해. 작전을 줘야겠다. 자, 꽃 들고 천천히 오고 있어. 한 명 내가 잡는다. 오, 아, 미쳤다. 최강원! 아, 소름 돋았어. 꽃 들고 천천히 오고 있어. 한 명 내가 잡는다. 잡나요? 전력 질주야. 우리가 꽤 되거든요, 지금. 일단 붙잡아 봐야겠다. 8위로 탈락하는 거 너무 아쉽다. 뭐 앞뒤 안 보고 그냥 정신없이 뛰었죠. 위로! 안돼! 위로! 나 진짜 못해! 풀업! 하나, 둘, 셋! 발레 풀업! 네. 내가 다 왔어. 지금 좁혀지고 있어! 좁혀지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잡아! 자, 6등까지 가고 있고. 이거 끝이잖아. 빨리 가볼 거 아니야? 확인했다! 왔어, 어떡해! 이거 끝이잖아. 빨리 가볼 거 아니야? 안 돼! 이거 안 돼! 뭐야? 지금 저희가 본 게 뭐지? 아이고, 잡았어요. 잡았어, 지금 격투기 커플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안 돼, 스트레스. 놓으세요. 놓으세요.
아닌데 여자친구 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저기를 또 달려가는 여자친구 마음은 또. 아. 저는 그 오빠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되게 오만 가지 생각이 겹쳤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완주를 못하면 절대 안 되지. 그 오빠한테 민폐인 거고 무조건 가야겠다. 근데 지금 어쨌든 두 분이 같이 부캐를 꽂아야 되는 거니까 같이 저... 들어가야 되잖아. 네. 룰이 그러니까. 혜선 씨도 빨리 와주셔야 되는 상황. 어? 여기 잡고 있다. 어? 여기는 또 그럼 모르는 거죠? 싸우고 있어. 웃는다. 기회가 왔어! 앞에서 하필이면 잡아준 덕분에! 어. 이건... 저 걸어올래? 그러면? 두 분이 육탄전을 벌이시는 걸 보고 아 나도 참전하고 싶다. 참전을 해서 아 잡을 수 있겠다. 공정 선수인데요. 그죠? 피지컬 밀리지 않잖아요. 아 먼저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자고 해봐야죠. 자. 싼다. 아, 이거 몸싸움을 하고 있네. 못 다리 막으려고. 이거 버티는 거야, 진짜. 혜선 씨를 위해서. 준영아, 뛰어! 뒤에 와! 왔어. 혜선 씨 많이 쳤다. 안 돼. 해보네. 준영아! 이제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지금 뿌리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더 잡아둬야 되나? 가야지. 이제 진짜 모르겠네요. 얼렁아! 준영아! 빨리! 못 들어가, 우리. 못 들어가. 자, 두 분이 몸싸움에서 이기는 분이 마지막 7위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놓고 뛰려는데 날 이제 잡고 있어. 그 뒤로 뛴 겁니다. 놓으세요. 안 돼, 쓰. 뒤로 뛴 겁니다. 놓으세요. 거기서 갈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일반인한테 초코 기술을 써서 기절을 시킨다? 아, 이게 맞나? 그러니까 저 딜레마가 오실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와, 진짜 너무하시다. 야, 걸어! 진영아, 걸어! 야, 걸어! 진영아, 걸어! 와, 이거 어떡하지? 아, 제가 결단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사실 기술 들어가면 바로 기절을 시킬 수 있거든요? 기술을 걸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칠까 봐. 와. 저 잠깐만. 네, 저 남자분 잡고 있을게. 천천히 걸어와. 아니야. 왜? 저 지금 한 네 명 중에 한 명만 들어가면 돼. 저 사람만 잡으면 되는데 이 사람만 잡으면 이기는 거야. 어, 준영 씨 빨리 와야 될 거. 안 돼. 여자친구분들이 얼마나 애 같을까. 한 자리에요, 딱. 일단 갑니다. 일단
같은 목적지로 같이 가고 있어요. 혜성! 뒤에, 뒤에 와, 뒤에 와. 홍한성, 마리암 거의 다 붙었어요. 뒤에, 뒤에 와, 뒤에 와. 이제 가, 뿌리치고 빨리 가. 뿌리쳐야 돼. 뿌리쳐야 돼. 달릴 수 있겠어? 잡아, 잡아, 잡아. 아니, 형 어때? 사온 거 보니까 다시 그냥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데. 진유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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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진유! 빨리! 못 들어가, 우리. 아, 우리 둘이 싸우다가 그냥 뒤에 있는 사람이 오버지로 들어가는 그거는 너무 싫다. 우리 둘 중 한 명이 들어가자. 뛰어! 가! 뒤에, 뒤에 와, 뒤에 와. 홍한성! 빨리 와! 준영 씨, 준영 씨! 자, 준영! 어, 대박, 대박. 안 돼! 아니, 과연! 넘어졌어! 넘어졌어! 준영 씨 넘어졌어! 준영! 준영 씨 넘어졌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야! 우와! 야! 야! 아! 최광원 전략 완전 성공. 아, 근데 준영 씨 커플 너무 속상하네. 아,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 코앞에서 놓쳤어, 격투기 커플.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저랑 노란 거 진짜 이쁘다 했는데 그 화병에 딱 꽂으려는데 그 이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 났어요. 아, 격투기가 저기 어떡해, 조심해. 진짜 결혼 전쟁이다. 아, 이거 진짜 전쟁이었어, 방금. 아씨, 마지막에 뛰었으면 되는데. 괜찮아. 우리 잘했어. 아깝다. 아니, 열심히 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는 거야. 마지막에 뛰었다, 진짜. 어우, 위로해주니까 멋있다. 아, 끝까지 뭐 혼자 가도 너무 와, 깜짝 놀랐었어요.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나? 처음 보는데, 이거? 이렇게 뛰는 거? 모든 게 아쉬워요. 2억 9천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그 2억 9천보다 더 훌륭한 마리암이랑 약간 함께 했던 추억이 있으니까. 예. 아직 결승선에 오지도 못했어요. 조정 선수 커플. 아, 넘어지면 안 됐는데. 괜찮아, 천천. 오빠가 그들한테까지 닿으면 이미 거기는 게임 오버일 것 같아서 그러느니 나와 함께 들어가자. 이거는 공동체 서바이벌이니까 아무리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오빠가 있으면은 끝까지 그래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가 나오는구나. 약간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가 힘을 못 써서 미안해. 그래도 재밌었어. 재밌어. 아, 나 떨어지기 싫어. 죄송합니다. 뭔가.
진영 씨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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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없이 들어와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생존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절 시키지, 준영아. 왜 안 시켰어? 나 너무 힘들게 왔는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지, 어떡해. 너무 아쉽다. 막 속에서는 막 욕이 엄청 욕두 문자가 나오고 너무 화가 났는데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1등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근데 너무 안 일했어. 그건 맞아. 아, 너무 아쉽다 내가. 괜찮아. 잘했어. 더 돈독해진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광탈했지만 이 과정들과 아, 내가 진짜 남자 잘 만났다 느껴지는 게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떨어지는 거야, 진짜로? 한 번에 세 팀을 떨어뜨릴까, 진짜? 진짜 한 번에 세 팀 떨어져요? 끝이야, 이렇게? 진짜 우리 방송 3회짜리예요? 왜냐면 세 커플 떨어뜨렸죠, 이제 일곱 커플 나왔어요. 또 세 커플 떨어뜨리고 세 커플 떨어뜨리면 우승자가 나와요. 어, 그러네. 네, 3회짜리예요? 맞다는 거야. 아니, 너무 아까운데. 네. 2억 9천 결혼 전쟁. 현재까지 생존한 커플은 일곱 커플입니다. 하지만 캠프의 방은 총 8개입니다. 오. 아, 추가학교 있네. 회사부활전 있네. 그래, 세 커플은 너무했어. 제발, 제발. 너무 많이 탈락한다 했어. 그래.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야. 세 팀이 붙어서 한 팀 올라가는 데스매치. 똥소문으로 나 심장 아파. 어머, 대박. 어떡해요? 그치? 집에 갈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은 잃을 게 없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떡해. 대박. 대박! 붕! 붕! 형! 아, 또 사과! 아. 또 사과하러! 사실 최강훈 씨는 돌아온 게 너무 지금 불안해. 그렇지. 웃으세요. 아유, 왜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니, 갑자기 야, 인사도 못하고 나서 지금. 그니까. 여기서 하는 거야? 어떡해? 이리로 가보자. 무섭다. 데스매치 어떤 거 같은데? 두 명 떨어뜨리려고. 김지혁, 김지연 커플. 홍한석, 마리암 커플. 홍준영, 박나영 커플. 여러분이 치를 데스매치의 이름은? 뭐야? 이제 체력전은 힘들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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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와!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와, 몸 쓰는 게 아니네. 와. 사랑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입니다.